술에 취해서 오피스텔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비원은 수술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폭행한 남성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검은 옷의 남성이 오피스텔로 뛰어 들어갑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들이 남성이 뛰어간 방향으로 쫓아갑니다. 30대 남성이 경비원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7일 새벽입니다. 인근에서 술을 마신 남성은 이곳 출입구로 들어갔고 1층 반대편에 있는 경비실에 침입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도 아니었는데 무작정 경비실 문을 열라고 하더니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아저씨가 막 피가 강제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끌어오니까 바닥에 피가 막 젖어갖고 안 그래야 완전 묻지마 내 묻지마. 남성은 도망치려는 경비원을 따라 나와 복도에서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비명소리를 듣고 온 인근 식당 관계자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취해 있긴 했는데 분노가 폭발해 있는 상태, 뭐 뭔가에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경비원은 얼굴과 입술에 봉합수술을 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오피스텔에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